여러분들 디도스 공격 들어보셨어? 디도스? 디도스라고 하는 거야? 어, 화면에 이제 뜰 텐데. DDoS. DDoS, 디도스. 예. 디도스라고 하는 공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좀비 PC 들어보셨어? 좀비 PC? 예. 좀비가 뭔지는 또 아시죠? 아, 별로 이게 유쾌한 글자는 아니에요, 좀비가. 예. 외국에서 어떤 해커가 우리나라에 공짜 영화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공짜로 영화를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유토론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를 해킹을 해가지고 거기에 유명한 영화들 있잖아요. 영화들에다가 어떤 바이러스를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봤죠. 공짜로 극장 가면은 몇천원씩 하고 인터넷상에서 구매를 하려면 한 4-5천원씩 하는데 공짜로 본 거예요. 대신에 그 대가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에 감염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는 처음에는 모르는데 내가 여기저기 인터넷을 돌아다녀요. 끄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청와대에 가 있어. 청와대에 막 들어가려고 그래. 인터넷 창이 열리는 건 아니고 청와대에 접속하겠다라는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런 신호가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 몇백만 명이 동시에 청와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청와대 홈페이지는 동시에 몇백만 명이 접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네이버 같으면 동시에 몇백만 명이 접속하지만 그 청와대 홈페이지가 서버가 어떻게 될까요? 고장이 나요. 그럼 청와대는 일반 국민들이 들어가서 보기도 하지만 청와대 직원들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체적인 네트워크로 그것도 멈추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서부 여성 발전센터 네트워크가 고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홈페이지 접속을 못하니까 수강 신청도 못하겠죠. 그러나 직원들도 일을 못해요. 직원들도 다 그 인터넷 접속을 해서 자료를 받아오는 건데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서부 여성 발전센터에는 접속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이런 건 공격 안 하고 청와대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거 교육인적자원 이런 데를 해킹을 해가지고 자 그런 데를 막 이제 분산 공격한다 그러죠. 분산 공격.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그 컴퓨터 서버가 나가고 그럼 또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며칠 동안은 또 딴 데를 가게끔 하고 고쳐질 쯤 되면 또 공격시키고. 그러니까 좀비 PC가 돼서 그 서버가 그쪽 해커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써먹고 나면 재밌게 놀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냥개 사냥 끝나면 삶아 먹는다고 토사고병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 컴퓨터가 이제 오늘 이제 껐으니 다 작업했으니까 끄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껐어. 키면 안 나오는 거야. 밤새 안녕이라고. 그럼 내 컴퓨터에 그런 좀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백신이 깔려 있으면 괜찮은데 백신이 안 깔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내 컴퓨터에 백신은 접종이 돼 있어야지. 우리 몸에도 뭐 B형 간염 예방접종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항체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잘못하면 내 컴퓨터가 베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남도 고생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KT 통신망, SK텔레콤 통신망 있죠? 그 통신망 자체를 바이러스 감염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 KT 접속해서 인터넷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는 자연스럽게 감염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그런 적이 있죠. KT가 한번 감염이 돼가지고요. KT 모든 예약 고객들 컴퓨터가 난리가 났었어요. 즉 우리나라에 30% 이상이 30%가 뭐야? KT 쓰시는 분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KT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동네에 있는 케이블 TV 통신망을 연결해서 인터넷을 했던 시절이라 저는 피해가 없었는데 굉장히 많은 피해가 접수가 돼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정보가 털려나가는 거, 이거는 우리는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슨 카드사, 은행사가 개인정보가 유출돼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걔네들이 관리를 못한 거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정보가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 은행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내게 털려나간 거지. 내 컴퓨터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내 컴퓨터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금융거래한 거, 내가 인터넷상에 인터넷 뱅킹할 때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는 게 해커 손으로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안인증서 암호 입력하는데 내가 키보드로, 여기 키보드로 암호가 1234라고 치면 은행 비밀번호가 저쪽 서버 해커 컴퓨터 메모 화면에 얘가 1234 암호 넣었네 하고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쁜 놈이 내 통장에 있는 돈 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포통장으로 넘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제가 이정 홍길동한테 1억을 보내야 되는데 보냈어. 근데 홍길동의 통장에는 안 갔대. 분명히 나는 보냈는데. 그리고 은행에 가서 봤더니 이정민이가 홍길동한테 1억 보냈대. 근데 정작 홍길동은 안 온 거야. 그럼 1억이 어디로 갔을까? 딴 놈으로 쑥 센 거예요. 중간에 돈을 빼가는 거, 인터셉트. 통장의 거래 내역에는 홍길동한테 1억을 송금했다고 뜨는데 실제 1억은 어디로 갔다? 엉뚱한 놈으로 간 거지. 못 찾는 거죠. 그럼 은행에 그걸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정민이는 1억을 엉뚱한 데 보낸 거고 홍길동은 1억을 못 받았으니 둘 다 죽는 거고, 은행은 관리 못했다고 신문에 테이비에 난리법석 칠 거 아닙니까? 여럿 죽는 거죠, 여럿. 누가 관리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관리 못한 거지, 내가. 내 컴퓨터에 그런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를 모르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터넷선을 빼면 돼요. 인터넷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컴퓨터 키면 종일 문서 작성만 하면 돼. 타자 연습하고. 그럼 바이러스에 감염 안 돼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무균실에서 살면 병에 감염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길거리 나가면 공기도 안 좋고 미세먼지 타령하고, 그렇죠? 매연도 들어오고. 내가 관리하는 것처럼 내 컴퓨터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초적인 걸 한번 해보자 이거지. 내 컴퓨터가 인터넷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일단은 내 관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거 한번 볼게요. 51쪽에 보면은 컴퓨터를 켰는데 안 돼. 컴퓨터 전원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키보드가 껌뻑거리고 마우스에, 보세요. 요 마우스에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고. 키보드에 불 들어온 데가 있죠? 세 군데가. 그게 동시에 탁 켜져요. 그리고 뉴메리키만 딱 불이 환하게 보이거든. 그러면 기가 켜졌구나 하고 알 수 있고, 이때 화면에 모니터에 글자가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가운데 윈도우 로고 그림 있죠? 네 가지. 네 가지가 이렇게 부욱 온단 말이야. 오다가 여기서 오물오물 이렇게. 그러다가 짠 하고 바탕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탁 서. 저희 집 컴퓨터. 중고 제품을 사가지고 조립을 해서 윈도우를 잘 썼어요. 근데 오늘부터 안 돼.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별짓 다 해봤어요. 윈도우를 새로 깔아보고 모아보고 새 하드에다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 구매한 데다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그래픽 카드가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모니터랑 본체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 프로그램을 제거했어요. 제거했더니 잘 켜져요. 근데 문제는 그래픽을 못해. 그래픽 카드 프로그램이 지워졌으니까 화면에 글자만 뜨지 게임도 안 되고 뭐 안 돼. 포토샵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조 회사에 가서 그래픽 카드 제조 회사에 가서 프로그램을 새 제품을 깔았어요. 그럼 제품이 딱 깔리고 나서 컴퓨터 껐다 켜지거든요. 그다음부터 먹통이야. 그럼 안전 모드로 들어가서 그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또 정상으로 나타나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다가 어느 날 업데이트 하잖아요. 윈도우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지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그래픽 프로그램을. 근데 또 안 떠야 정상인데 뜨는 거야. 화면에 뜨는 거야. 저 모니터를 여러 개를 쓰니까 화면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웬걸? 그래서 이상하다 껐다 켜보고 껐다 켜보고 해도 이상 없이 잘 돼요. 근데 불안한 거야. 이게 어느 날 또 갑자기 화면이 멈춰버리면 일하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꽝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새로 샀어요. 기존에 쓰던 거를 불안하니까 못 쓰고.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애가 아빠 놔줘요 그러더라고. 이게 야 기계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너 써볼래? 그래서 쓰겠대. 그래서 줬더니 걔는 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새로 산 거를 꽂아가지고 하니까 저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요. 그 그래픽 카드가 기계가 문제였다면 처음부터까지 다 안 됐어야 되는데 최근엔 됐거든 또. 그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그러면 이런 거지. 아유 막 가슴이 아파. 그러면 바늘에 찔린 건지 가시에 찔린 건지 아니면 뭐가 뭐 소화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한 건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다 말고 가슴이 아파.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지금 병원에 가봐야 되겠지. 그러면 병원 선생님이 정밀 검사해서 당신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겠죠. 그러면 컴퓨터를 정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정밀 진단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가정에는 없잖아요. 업체에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려면 본체를 들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거의 없을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노트북처럼 광고창이 계속 뜬다. 이거는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예요.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지. 제 컴퓨터도 문제가 있으니까는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 편한 건 아니겠지만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면 그 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기능은 다 제거가 되니까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던 프로그램들은 다 지워지면서 새로 들어오는 거니까 예, 새집 들어오는 거지. 새집.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거라고. 그럼 광고고 뭐고 이제 안 뜨죠. 대신에 그동안 포토샵 설치해서 쓰던 것들은 어떻게 돼? 다 지워졌으니까 포토샵 새로 설치해야 되고 한글 2007 새로 설치해야 되고 엑셀이고 파워포인트고 다 새로 설치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근데 사람은 그게 힘들어요. 내가 어디가 아파. 그렇다고 새로 태어날 수는 없잖아. 사람은 새로 태어날 수 없지만 컴퓨터는 새로 태어날 수가 있다고. 언제든지. 아까 선생님 맨 처음에 우리가 삼성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럼 LG도 그래요? LG는 안 그래요? LG나 삼성이나 이런 브랜드 제품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줘요. 복원 기능을. 예, 그래서 그 복원 기능을 이용하면 원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원래대로. 그런데 이제 원위치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프로그램만 원위치 시킬 거냐 아예 처음부터 새로 원위치 할 거냐. 그러니까 공장 초기화라 그래서 완전 복원을 하면 내가 그동안 입력해 놓은 자료는 다 지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되돌리는 기능이 있어요. 시간을 되돌리는 기능. 그렇게 해주면 어제까지는 됐는데 오늘서부터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어저께 날짜로 되돌리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광고가 많이 나오는 거는요 작정하고 만들어서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좀 어렵고요. 또 제거가 돼도 프로그램 목록에는 제거가 됐어요. 다 제가 제거했는데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신경구조. 거기 심어놔 버린 거예요 광고를. 그러니까 껐다 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뜯어 고치려면 다 쳐다봐야 돼요. 하나하나씩 다. MRI, CT 촬영하듯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면 초기화 시키는 게 빨라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거기에 내 컴퓨터 내 문서에 가면 자료 있잖아요. 내 그림 저장해 놓은 거, 내 문서 저장해 놓은 거. 아까 바탕화면에 자료 저장해 놓은 거 많죠? 문서 만든 거예요. 그걸 USB 메모리나 그런 곳에서 다 이동 복사해서 보관해 두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따 쉬는 시간에도 제가 복원해 드릴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복원 금방 돼요. 아니면 서비스센터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가서 이거 좀 복원해 달라고 하면 그네들이 착 해줘요. 돈 안 받는 거니까는. 예, 그리고 그 중앙에 시작 버튼 메뉴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윈도우 8은 이 시작이라고 하는 메뉴가 누르면 안 나와요. 이렇게 시작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거는 윈도우 8에다가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클릭하면 딱 뜨게끔. 아니 저는 이제 윈도우 8인데 저도 윈도우 8.1을 갖고 있는데 정품을 그거는 여기 삼성전자만 나오고요. 저는 프로그램 별도로 하나 깔아서 시작 누르면 나오게끔은 해놨어요. 근데 그건 MS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삼성은 삼성 거를 쓰는 게 제일 좋거든. 삼성은 삼성 거를 쓰는 게 제일 좋으니까는 데이터만 옮겨 놓으시고 서비스센터에 가서 복원해달라 그러면 복구해달라 그러면 딱 바로 해줘요. 직원들이 되게 편하게 한다고 서비스 기사들이 잘해주니까 그게 가장 좋아요 솔직히. 예. 자 51쪽에 보니까는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건데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근데 사실 이 교과서대로 여러분이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00만 중에 하나? 그러나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책에서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스템 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사하래요. 버스가 뭐야? 버스? 시스템 버스라고 돼 있는데 시스템 버스가 뭔지를 알아야 뭐 걔가 정상인지 안정상인지 알잖아요. 자, 버스는요. 실어 나르는 게 버스예요. 우리 고속버스, 관광버스처럼. 그럼 컴퓨터 안에는 신호가 움직이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케이블을 통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니면 메인보드라 그래서 이렇게 금도금을 한 그 전기 신호가 움직이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버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버스와 시스템 버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지금 버스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버스가 얘기 나오는데 버스는 시스템 버스. 이걸 다른 말로는 제어 버스라 그래요. 제어 버스. 그다음에 데이터 버스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얘를 블럭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또 저쪽에 가서 붙이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USB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이쪽에 붙여넣기 하면 데이터가 쭉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건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명령을 걸었잖아요.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했잖아요. 그 명령은 제어 버스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제어 버스. 다시 보여드리면 내 컴퓨터에 가면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얘를 복사해서 어디로 붙여넣기 하면 촥 오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뭐가 지나갔잖아요. 복사가 되든 이동이 되든 하잖아요. 이때 어떤 공간을 통해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USB 메모리 같으면 여기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안에 USB 메모리는 네 가닥으로 움직이는데 두 가닥은 자료가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이고 나가는 공간이고 두 가닥은 전기 신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이는 공간이에요. 네 가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USB 메모리는 주로 데이터 버스가 움직이지. 데이터 버스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라내기, 복사하기, 뭐 붙여넣기 하면 신호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명령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령은 뭐다? 제어 버스로 간다. 그게 시스템 버스예요. 그러니까는 제어 버스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신호 전달이 안 되죠. 명령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나 밥 줘 그랬어. 근데 상대편이 귀가 어두워. 못 알아들어. 밥 줘!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게 뭐야? 제어 버스야. 그럼 상대편이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밥을 준단 말이에요. 입에다 놓고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건 데이터 버스라고. 자료가 움직이느냐 신호가 움직이느냐 하는 건데 컴퓨터는 이러한 신호가 잘못 움직이면 신호가 움직이는데 어디가 막히면 막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이 연결이 안 된 거지.
연결은 되는데 연결이 잘못된 거야. 전기 연결이. 전기줄을 꽂아야 되는데 이게 딱 맞아야 되는 건데 한쪽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신호가 안 움직이죠? 아, 전기줄을 꽂았는데 덜 꽂으면 어떻게 돼? 꽂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꽂힌 거잖아. 그럼 제어버스가 안 움직이는 거죠. 선풍기 아무리 누르고 리모컨 누르면 켜지냐고. 전기 코드가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를 켰는데 뭐 화면이 안 열려. 그 화면에 연결해주는 무슨 제어버스가 연결이 안 됐으니까 화면이 안 열린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정상적인 거는요 이래요. 삑 한번 해요 소리가. 이 소리가 안 나는 거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기기를 한번 뜯었다가 열잖아요. 그 기계를 뜯었다가 열고 명령을 걸면 삑 하고 소리가 한번 나요. 그럼 오케이란 뜻입니다. 근데 삑삑삑삑 소리가 계속 나. 삑삑 삑삑 두 번씩 연속이 난다든지 삑삑삑 삑삑삑 하고 세 번씩 연속이 난다든지 아니면 삑삑삑삑 하고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소리가 나면 컴퓨터 어딘가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죠? 예, 못 들어. 이거 들어보시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소리가 삑삑삑 나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요. 자극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 이것저것 테스트하면서. 예.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잘못 조립했다 이거야. 첫째, 화면이 안 나와. 컴퓨터를 켰는데 화면이 안 나와. 그럼 모니터로 연결하는 신호가 잘못된 거잖아요. 메모리가 고장났다든지 메모리. 메모리 불량. CPU 불량. CPU 불량. 그 다음에 마우스나 키보드에 불이 껌뻑거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켜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키보드나 마우스에 전원을 켜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키보드에 여기 보면 오른쪽 끝에 세 개 불 들어온 데가 있는데 전원을 켜고 나면 얘가 껌뻑하고 나와. 들어갔다 나가거든요. 이런 반응이 없으면 내 컴퓨터 본체가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안 보셨어요. 그냥 켜면 다 자동으로 켜졌으니까 알아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메모리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니까 메모리를 뺐다가 한번 켜보래. 뺐다가 다시 껴보라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돼요.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언제 그러냐? 여러분이 살다가 언젠가는 한 번씩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컴퓨터를 옮겼을 때. 이쪽 방에서 저쪽 방 옮기는 거 말고 이사 왔을 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왔어. 그럼 차에다 싣고 오잖아요. 덜컹거리잖아. 그때 느슨해지거든. 결합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전원을 딱 키면 화면에 불이 안 들어오고 삑삑삑 거릴 수 있어요. 그럼 본체 라사를 풀러서 뭐 세로로 꽂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조그맣던 크던 간에 뭐 꽂혀 있는 거 있으면 꾹꾹 눌러주면 돼요. 수직으로 이렇게 이렇게 꽂혀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부러지니까 눌려진 고대로 위치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그대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뚜껑 닫지 말고 한번 켜보세요. 껐다가 꺼진 상태에서 해야 돼요. 끈 상태에서 켜진 상태에서 누르면 안 되고 끈 상태에서 누르시고 그리고 한번 켜보시면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나면 소리가 이제 화면에 보일 거고 그때 그러면 그때 뚜껑 조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에서 흔들리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부품들이 보이는데 그런 부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 가정에서 쓰시는 경우에는 부품에 문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어느 회사에서요 전화가 왔어요.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는데 인터넷이 하나도 안 되래. 안 된대요. 그러면 공유기 있잖아. 공유기 우리 광에 공유기 있잖아 이거요. 이 공유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했더니 불이 안 들어온대요. 그럼 공유기가 선이 빠졌습니까? 그래서 뺐다가 다시 껴봤는데 선이 불빛이 안 들어온대요. 이게 그러면 공유기 어댑터 꽂혀 있잖아요. 그 어댑터가 바닥에 꽂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들어오는데 그 어댑터를 꽂으니까 어댑터를 통해서 여기다 선을 꽂아야 되는데 안 들어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어댑터가 고장이 났는지 공유기 자체에 결함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아답터가 타버릴 수도 있고 공유기가 결함이 생겨서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오래됐대요. 이 공유기가 오래된 거라서 예, 그러면 새로 사세요 그랬어요. 그 뭐 동네 매장에 가서 뭐 2-3만 원이면 저렴한 거 사거든요. 특히 무선 인터넷 안 하시는 분들은 되게 싸게 사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전화가 안 온 걸 보면은 해결된 것 같아요. 만약 그래도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전화 왔을 텐데 예. 그런 경우도 전화가 자꾸 대표 안 됐다고 그랬던 응? 뭐가요? 인터넷 전화가? 인터넷 전화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인터넷 전화가 문제가 뭐냐면 전화기 결함인지 공유기가 결함인지 아니면 들어온 신호 선로가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가장 좋은 건 인터넷 전화기 인터넷 전화하는 회사 있잖아요. 글로 전화를 걸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저보다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네들이 신호를 확인해 보거든요. 거기서 신호를 막 보내봐요. 그러면 얘가 신호가 갔다가 다시 온단 말이야. 선이 중간에 끊어졌으면 신호를 보냈는데 안 오고 그러면 신호를 보냈는데 안 오면 예, 공사하다가 선이 끊어졌나 봐요. 확인할게요. 라든지 신호가 가다가 와야 되는데 약하게 오면 어디가 불안한 거니까 점검 나갈게요. 라든지 신호는 갔다 제대로 온다 이거야. 그럼 전화기 결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서 판단을 해주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기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 거는. 예. 오래된 거는 바꾸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특히 가정에 모뎀 있잖아요. 모뎀. 모뎀도 저희 집 한번 터졌어요. 근데 이제 아답터가 나갔더라고요. 어댑터 그 전기 꽂아주는 아답터가 고장이 났는데 자기네들이 모뎀을 새로 갖고 오더라고요. 교체하는 김에 모뎀도 새로 교체해 주더라고. 성능 좋은 거로. 그거는 어차피 제가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약정 끝나면 다 회수해 가니까 신제품으로 다 바꿔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돈 안 드는 거니까 전화 걸어서 막 뭐라고 하면 다 교체해줘요. 네, 무상으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52페이지 꼭대기에 보시면은 기존 부팅이라는 게 있고 UEFI 부팅이라고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기존 부팅 방식으로 떠요. 근데 UEFI 부팅은요 최신 버전들 기계가 우리 기계도 2012년도 최신 건데요 이 안에 있는 회로를 구형 회로를 담아놨어요. 왜냐면 신형 회로는 비싸거든. 여기는 공동으로 쓰는 거고 단체가 쓰다 보니까는 안에 있는 성능은 좋은데 그런 회로들을 비싼 회로 쓸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집체 교육하는 데니까 가정은 몰라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팅 방법이 약간은 좀 구형이에요. 기계는 신형인데 방식이 구형으로 뜨더라고.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뭐 기존 부팅 나오고 UEFI 부팅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그런 건 뭐냐면요 점검을 해요. 이런 말을 하네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책에 지금 책에 포스트가 어쩌고 저쩌고 나온 거 있던데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 오른쪽 PC 응급실에 포스트 이렇게 써요. 포스트는 포스트는 뭐냐면 파워 온 셀프 셀프가 이상하다. 테스트 이거 줄임말이에요. 포스트는 전원을 켜면 스스로 점검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삑 소리가 나면 이상이 없는 거라 그랬죠. 삑삑삑삑 이런 소리 나면 안 좋은 거라 그랬죠. 검사했더니 스스로 검사했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용어를 좀 알고 계시면 야 포스트를 했더니 포스트 작업을 했는데 뭐가 이상이 있어 없어 야 그게 뭔 소리야 하는 분도 있고 아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하는데 메모리 검사 그래픽 카드 검사 CPU 검사 하드디스크가 이상이 몇 기가인지 메모리가 몇 기가인지 키보드가 한 개 꽂혀 있는지 두 개 꽂혀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는구나 또 무선 마우스 키보드가 쓰는지 안 쓰이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구나 그런 기능이에요 포스트라는 작업이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는 내용들은요 굳이 예,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품만 들리는 경우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56쪽을 보시면은 뭐 비품만 들리는 경우 알아보기라고 있는데 비품이라는 게 삑 소리 나는 거를 비품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비프. 비프. 네. 삑 또는 삑삑삑 이런 소리가 나는 걸 우리 컴퓨터 안에는요 자체 스피커가 있거든요. 외장 스피커 말고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컴퓨터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삑삑하고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요만한 새끼손톱만한 스피커가 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리를 내주거든요. 그때 이제 비프음을 낸다 이런 얘기를 하죠. 비프음을 삑삑하는 소리를 낸다. 예. 근데 이제 뭐 바이오스라는 말도 나와요. 바이오스 용어가 참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이거예요. 바이오스는 기본적인 입출력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이거는 윈도우가 켜지기 전에 작동되는 컴퓨터의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적인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이런 바이오스를 수정할 수는 없고요. 아까 파워 온 셀프 테스트 포스 작업을 하면서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잖아요. 검사한다는 뜻이 포스트고요. 그럼 누가 검사하느냐? 바이오스가 검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도 켜보잖아요. 잠을 잘 잤는지 우리 움직여보지 않습니까? 사지육신을. 그게 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검사를 해요? 팔도 움직여보고 허리도 움직여보고 발가락도 꼼지락거려보고 손가락도 잘 잤는지 확인하잖아요. 그게 바이오스라고. 그러니까 포스트라는 작업하고 바이오스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딱 켜면 바로 윈도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한다고 포스트 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메모리, 그래픽, 하드, 뭐 USB 메모리 꽂혀 있는지 안 꽂혀 있는지 키보드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마우스가 여러 개 꽂혀 있는지 무선인지 유선인지 인터넷에서는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걸 점검을 해요. 그 점검을 한다라는 뜻이 포스트고 그때 그 점검은 실제 누가 한다? 바이오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스가 이상이 없습니다. 통과. 그러면 그때 윈도우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윈도우가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오스가 크게 세 군데 회사에서 만들어요. 책에 보면은 뭐 아미 바이오스니 아워드 바이오스니 뭐 그다음에 뭐 피닉스 바이오스니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뒷부분에 가면 또 많이 공부할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보고요. 자, 58쪽 한번 보세요. 58쪽.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얘를 살려야 되느냐 이거야. 컴퓨터가 어느 날 보니까 갔네. 간 게 확인됐어. 사망 신고가 떨어졌어. 이 컴퓨터가. 그럼 뭐를 고쳐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컴퓨터가 완전히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원을 켜봤더니 스위치가 불이 안 들어와. 그러면 고장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형광등은 켜져 있어. 형광등은 꺼졌어. 아무리 켜봐도 형광등이 안 켜져. 텔레비전도 안 켜져. 그럼 정전이잖아 집이. 그럼 컴퓨터도 안 켜지겠지. 근데 선풍기도 돌아가. 형광등도 켜져. 스탠드도 켜져. 모니터도 켜져. 본체만 안 켜져. 그럼 본체 뒤편에 전기줄이 꽂혀 있잖아요. 걔를 따라가 봐야지. 또 본체 뒤편에 전기줄이 정확히 꽂혀 있는지 얘가 헐렁헐렁 하는지 그래서 꾹 집어넣었어. 그리고 스위치를 눌렀더니 켜져. 그럼 결합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꽂혀 있는데 밑바닥을 쭉 나가다 보니까 아답터에 멀티탭에 꽂혀 있는데
꺼져 있네. 그럼 켜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거를 잘 못하시는 분도 많아요. 프린터가 안 된다고 전화가 와요. 예? 프린터 켜집니까? 안 켜진대. 그럼 프린터 전기줄이 어떻게 연결됐나요? 멀티탭에 꽂혀 있대. 그럼 멀티탭은 켜졌어요? 그랬더니 꺼져 있네요. 그래. 켜. 그랬더니 인쇄 잘 돼요. 또 그래요. 그런 것조차도 안 되면 마음이 급해져 갖고 확인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안 쓸 때는 잘 기억이 나는데 막 마음이 조급해지면 기억이 막 엉켜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본체가 켜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본체가 켜졌어요. 그럼 이제 화면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따져봐야지. 근데 멀티탭에도 꽂혀 있고 다 되는데 스위치만 누르면 안 켜져. 근데 어느 집은 스위치가 켜졌는데도 안 되는 집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전원 공급 장치라고 이 뒤편에 전원 콘센트가 있어요.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데 그 58쪽에 보시면 첫 번째 전원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라고 된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보통 3년간 무상 서비스를 해요. 이 전원 공급 장치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애는 3년 이내 고장이 나면 새 제품으로 고쳐줘요. 그만큼 고장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노트북은요 무상 서비스 기간이 1년입니다. 노트북은요. 모니터는 보통 3년이고요. 메모 CPU와 3년, 그래픽카드 5년, 파워 서플라이 전원공정 3년. 그럼 만약 5년짜리라면 뭐예요? 5년 이내는 고장이 안 난다는 거잖아. 고장이 잘 나면 뭐하러 무상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회사 망하게. 그만큼 잘 만든다는 거예요. 고장이 잘 안 나는 거야. 우리 스피커 같은 거, 키보드나 마우스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선 마우스 있죠? 무선 마우스요. 무선 마우스가 어느 날부터 안 돼. 이거는 소모품이 아니라 교환해줘요. 무선 마우스 키보드가 내가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안 돼. 건전지가 다 돼갖고 건전지를 교체했어. 그래도 안 돼. 그럼 모르면 가져갈 거 아닙니까? 서비스 센터로. 여기 브랜드 제품 적혀 있으니까 전화 인터넷창에 찾아보면 서비스 센터 용산에 대부분 있으니까 가면 이거를 새 제품으로 교환해줘요. 무선 키보드 마우스는. 근데 유선 마우스나 유선 키보드는 소모품입니다. 고장이 나면 그냥 버리시고 새로 사세요. 그래요. 근데 키보드가요 용산 나가보시면 7-8천원짜리도 있지만 15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는 달라요. 비싼 거는 무상 서비스를 해줍니다. 비싼 거는 싼 거는 안 해주지. 싼 거는 안 해주고 우리 지금 강의실에 있는 키보드나 마우스는 무상 서비스가 안 되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고 이런 거지. 여러분 이제 안경이 라사가 빠졌다고 안경점 가면 딱 어느 안경점에 가도 그 정도는 수리해 주잖아요. 근데 키보드나 마우스는 어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가봤자 새로 사세요 그런다고.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무상 서비스를 해요. 무상 서비스. 그리고 구매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새 제품으로 바꿔주고. 새 제품으로 바꿔주느냐 그냥 안에 있는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느냐 그런 건데 CPU나 메모리는요. CPU하고 메모리는 부품을 수리할 수는 없어요. 하드디스크, CPU, 메모리 이런 거는 USB 메모리 같은 경우도 부품을 수리할 수가 없으니까 1대1로 교환을 해줘요. 아까 우리 안 선생님 저 USB 메모리 구매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면 5년 이내에 5년 안에는 USB 메모리 고장이 났어. 잘못하면 고장 나기도 하거든요. 특히 그 정전기. 정전기 치명적이거든요. USB 메모리는. 겨울에 보면 막 정전기 일어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상태에서 USB 메모리 잡으면 USB 메모리 고장 나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데이터는 복구는 못하더라도 가져가면 새 제품으로 똑같은 거로 교환해 주거든요. 1대1로. 그런 서비스들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제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고치면 되니까. 공장에 가면 고치는 건 쉬운데 고쳐서 갖다 주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새 제품으로 다 바꿔주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잠금 장치를 누른다, 케이블을 분리한다, 뭐 방전을 시킨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나사를 제거하고 그래픽 카드를 분리하고 잠금 장치를 풀기 해서 그래픽 카드를 분리해서 메모리도 분리하고 소켓을 제끼고 지우개로 빡빡 닦아주고 이런 얘기 나오죠. 아이 지우개 이거 이게 아주 정답이 나와요. 제가 그래픽 카드를 중고를 샀는데 집에 가면 작동이 안 돼요. 중고래도 샀잖아. 방금 사갖고 가져갔잖아. 근데 컴퓨터에다 꽂으면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시지 그러더라고. 지우개로 빡빡 닦아요. 거기 금속. 이게 금이에요. 순금. 아랫부분 노란데 보이죠? 이게 순금이에요. 순금. 순금을 도금을 하거든요. 순금을 입히는 겁니다. 왜냐면 금이 전기에 가장 빨리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은이고 동이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지우개로 빡빡 닦으면 여기 불순물이 제거돼요. 위에 있는 녹이 난 것도 눈에 보이는 녹은 우리 퍼런 게 녹이잖아요. 뻘겋고. 근데 금은 안 보여요. 잘. 그럼 지우개로 빡빡 닦으면 이제 지우개밥 떨어지고 손으로 털어가지고 꽂으면 백이면 백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지 그러더라고. 그럼 뭐 지우개로 닦으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라고 전화를 해준다 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는 막 쫓아온 거지. 화도 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집 컴퓨터가 얘는 다른 데 꽂으면 나왔었는데 저희 집 컴퓨터가 좀 오래된 거라 중고를 사서 꽂으니까 좀 안 맞은 거지. 그래서 지워놓고 그 안에를 얘 꽂는 자리를 솔 긴 솔 같은 거로 이렇게 붓 같은 거로 털어냈어요. 그리고 꽂으니까 화면에 착 나오는 거예요. 알면 되게 쉬운 건데 모르니까 깝깝한 거지 솔직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안에도 그렇게 이제 꽂으면 되고 메모리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래요. 메모리도 이제 금속 부분이 금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한번 닦아주면 돼. 지우개로 빡빡 닦아주고 붓 중에 너무 뻑신 거 말고 너무 부드러운 것도 그러니까는 중간 정도 그거로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진공청소기를 앞에다 대고 아니면 후후 불어줘도 되겠죠. 그 부분만 이렇게 솔질을 해가지고 부품을 꽂으면 100이면 100. 기계에 결함이 없는 거라면 다 연결이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알면서도 마음이 급하면 저 역시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럼 전화를 걸어보면 거기서 이제 알려주죠. 지우개로 닦아보셨어요? 그러면 네, 닦아봤어요 라고 하지. 그래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 하고 또 이제 마저 닦는 거야. 아까는 안 닦았었으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전원에 문제가 생긴 컴퓨터 같으면 전원이 안 켜지겠죠. 선풍기가 안 돌아. 안에 모터가 탔어. 아 그런 거는 부품이 타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는 못 고치잖아 우리가. 그런데 선풍기 뒷면에 보면 나사를 풀면 안에 코일이 들어있는데 거기를 붓 같은 거로 진공청소기는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빨아들이는 거 말고 에어가 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전원 코드를 분리한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뿌려요. 공기를. 그 먼지가 이렇게 털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풍기를 사용하시면 오래 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면 회전에 의해서 불이 나거든요. 그 뭐 KBS에서 그런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안전 뭐 해가지고 안전 진단하는 그런 프로 있지 않습니까? 에어 스프레이. 저기 철물점에 가면 공기가 들어있는 캔을 팔아요. 그러면 이렇게 빨대를 꽂으면 우리 에프킬라처럼 뿜는 건데 에프킬라 뿌리면 안 되고 선풍기 뒤에다가는 공기만 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캔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빨대를 꽂게끔 돼 있어요. 그래갖고 뿌리면 누르면 공기가 쫙 빠져나가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얘를 옆으로 놓고 누르시면 안 돼요. 옆으로 놓고 누르시면 에콰캐스가 나가는데 영하 40도짜리가 나가요. 만약 손에 닿으면 화상이 보여. 동상이 아니라 화상이 보여.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연료 캔 있잖아요. 가스 연료 같은 거 그것도 옆으로 놓고 쓰면 옆으로 그게 이제
기구에 들어가니까 옆으로 놓고 쓰는 거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하면 위험해요. 가스도 나오지만 영하 40도 액화가스가 나오거든요. 부탄가스도 나오지만 냉매가 나오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스 제품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계 결함이 없다는 전제에 말씀드린 거고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 이 책에서도 기계의 결함이 없다는 전제하에 안 켜지는 이유가 뭐냐,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보니까는 지우개로 좀 닦아서 부식이 난 거를 좀 제거하고 그런 차원을 설명드리는 거죠. 근데 뭐 노트북 같은 거는 그럴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2012년 6월에 들어왔어요. 만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올 6월 달이 되면 만 3년째 되는 건데 뚜껑을 열어가지고 청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청소했습니까? 청소를 하셔야 돼요. 네, 겉에는 겉에 먼지는 문제가 아니고 안에 먼지가 중요한 건데 안에가 삼성이나 LG 제품은 굳이 안 건드려도 돼요. 브랜드 제품은 오히려 깨끗해요. 근데 조립 컴퓨터는 조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먼지가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컴퓨터는 이제 전 조립을 해서 쓰는데 애들 거 다 적고 다 조립을 했는데 노트북이야 뭐 조립 제품이 없지 다 완제품으로 쓰는 거고 조립 제품들은 한 번씩 열어서 먼지를 청소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림을 제가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가시면 책상 있잖아요. 책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서랍이 이렇게 있죠. 밑에 서랍 여기다 이제 PC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근데 PC는 오른쪽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왼쪽 벽에다 붙이면 안 돼요. 왼쪽 벽에다 붙이면 안 되고요. 오른쪽 벽에다 붙이는 겁니다. 즉 왼쪽을 열어놔야 돼요. 왜? 왼쪽에 환풍기가 있어요. 열순하는 환풍기가 왼쪽에 있어요. 이 컴퓨터를 보면 왼쪽에 있다고 왼쪽에. 본체를 기준으로 왼쪽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막혀 있어도 되니까 책상 오른쪽에 붙이는 거고 여러분 지금 강의실 컴퓨터는 어디에 있나 보세요. 보통 중간에 놔주죠. 중간에 놓으셔도 되고 오른쪽 벽에 붙여도 되는데 간혹 보면 어느 강의실은 왼쪽에 컴퓨터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열순환이 밖으로 못 나가고 그렇죠. 그러면 수명이 줄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우리 강의실은 뒤에는 막혀있고 앞에는 뚫려있죠. 책상이. 근데 이런 컴퓨터 책상들 보면 앞에도 이렇게 뚜껑을 닫는 게 있어요. 덮는 거 이렇게. 이렇게 땡겨서 전원을 켜고 뚜껑을 덮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덮어놓고 쓰시면 열 순환이 안 돼요. 밀폐되어 있잖아 안에가. 왜냐면 컴퓨터는 열을 많이 내거든요. 열을 많이 내는데 그 열 순환을 시켜줘야 컴퓨터가 생생하고 싱싱하게 돌아가는데 왼쪽 벽에도 붙여놨지 앞에 문도 닫아놨지 그러면 컴퓨터가 사용되는 중간에 열을 콱콱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찍 사망해요. 그러면 이제 뭐 회사만 좋아하지 뭐 새로 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오른쪽 벽에다 붙여놓고 사용하실 때는 좀 개방을 해서 열순환이 잘 되게끔 하시고 저는 저희 집 컴퓨터는 이렇게 밖에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쓰거든요. 애들은 밑에다 내려놓고 쓰는데 저는 이렇게 올려놓고 써요. 왜? 허건날 얘를 뜯어가지고 뭐를 뺐다 깼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컴퓨터는 깨끗해. 제 거는 뚜껑을 빼놓고 쓰니까 근데 오히려 뚜껑을 빼놓고 쓰면은요 먼지가 많 주변 먼지도 들어가잖아. 컴퓨터는요 앞면에 공간이 있어요. 앞면에서 공기가 들어가고요 뒷면에서 공기를 빼내요. 이 뒷면에 팬이 있거든요. 또 환풍기가 왼쪽에도 팬이 있지만 뒷면에도 있어서 뒷면에 옆면에서 팬이 돌면 환풍기가 빼내면 앞에서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근데 앞에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원한 공기가 안 들어가고 더운 공기가 들어가면 기계가 식혀지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만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면 뭐 10년 100년 쓰는 거예요.
기계는 고장나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관리를 못해서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지. 느려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간혹 보면요, 꼬맹이 있는 집들은 시드럼 드라이브가 부러져. 어느 강의실 보니까 벌써 시드럼 드라이브 앞에 카바가 부러졌더라고. 이 시드럼 드라이브가 부러지고 시드럼 드라이브 자체가 부서진 것 컴퓨터도 있어요. 잘못 관리해서 그런 거지. 가정에 있는 거는 주로 꼬맹이가 있는 집들은 뭘 눌러 자꾸만 그 뭐가 나오면 그걸 흔들어 애기들이. 그래서 예전에 그 VTR 안에 보면 과자 봉지도 들어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집은 안 버리고 그대로 둔대요. 그러면 애들이 다 그걸 갖고 그냥 부셔가지고 거기 과자도 넣어놓고 먹고 그런대. VTR. 그래서 안에 다 뜯어냈대 엄마가. 그 새 제품은 위에다 올려놓고 애들 못 따게. 예. 왜 새 제품 내려놓으면 또 고장 내니까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그나마 뭐 부서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가 좀 안 되고.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어때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 잘 돼요? 아까 노트북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꾸만 껐다 켜지고 그 광고 나오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 고장 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의실은 기계 고장 나는 게 많아요. 마우스가 어느 날 부서져 있고 키보드에 커피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흐르면 이렇게 키보드를 보면 뭐 커피가 줄줄 새고 마시다가 흘린 거지 뭐. 여기 뒤에요. 예. 아 여기를 좀 정리하려고 묶어놓으신다. 네. 예. 머리카락도 뒤에 길면 묶잖아요. 전기줄도 묶어놓고 쓰시면 좋은데.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스피커선 있죠. 스피커선이요. 자, 이게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선이 길면 이렇게 말아도 되겠죠. 말아도 돼요. 근데 전기줄은 말고 쓰시면 안 돼요. 전기줄은 이렇게 말아서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멀티탭 아시잖아요. 멀티탭 5m짜리 3m짜리 긴 거 사와가지고 꽂아놓고 보니까 많아. 그러면 이렇게 돌돌 말아서 묶어놓거든. 위험해요. 전기줄은 말려져 있으면 열을 냅니다. 그거를 잘 응용한 게 전기난로예요. 전기장판은 안에다가 껍데기를 빼놨어요. 10만 넣어놓은 거예요. 10만.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꿔놓잖아요. 꽈놓으면 열이 더 많이 나요. 위험해요. 전기줄은 펼쳐놓고 쓰는 겁니다. 펼쳐놓고 쓰고 안 쓰면 말아놓는 거지 쓸 때는 펼어놓고 쓰셔야 돼. 말아놓고 쓰시는 게 아니라. 특히 여기 전보산 때 보이세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낮에 한번 보시면 전보산 때 제일 꼭대기에 22,000볼트가 흘러요. 22,000볼트는 말려있으면 큰일 납니다. 바로 터져요. 불꽃전쟁 납니다. 전보산 때 말려있는 거는 전화선이에요. 전기줄이 아니라. 전기줄은 절대로 말아놓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꼭 지켜주시면 돼요.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적당선을 맞춰서 쓰셔야 돼요. 3m면 되겠다. 그럼 3m를 쓰시면 되지 5m짜리 사와서 2m 말아놓고 쓰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길면 그냥 풀어놓으세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풀어놓으세요. 보기는 싫고 먼지는 많이 차겠지만 풀어놓고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도 멀티탭을 사러 가면 대충 길이를 재서 긴 거 짧은 거 따로따로 사거든요. 또 긴 게 필요할 때는 긴 거를 사가지고 길게 연결해서 쓰고 짧은 거 쓸 때는 짧은 걸 사다가 길이에 맞춰 쓰고. 모자라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아놓고는 쓰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이런 말도 나와요. 작동되지 않는 입력 장치를 확인한다 그랬는데 아까 그런 거 있죠. 마우스가 어느 날 보니까 안 움직여. 가장 대표적인 마우스가 뭐였냐면 옛날 구슬 달려있는 거 있죠. 볼 마우스. 이 구슬을 이렇게 뚜껑을 딱 돌리면 빠지거든요. 안에 먼지가 꽉 차가지고 구슬이 안 굴러가는 거. 그럼 얘는 여기 레이저 빔이 움직이는 건데 이걸 눈으로 보지는 마세요. 눈에는 안 좋은 거니까. 예. 뭐 실명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득될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레이저 빔은요. 그러면 이 부분을 면봉 같은 거로 좀 닦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얘는 유리판에다 놓고 쓰면 안 되잖아요. 유리판을 통과해버리니까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반드시 밑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좋아요. 검정색. 흰색보다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깔아놓고,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 마우스 패드도 다 대부분 검정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털이 이렇게 보풀하기가 많은 거 쓰지 말고, 카페트처럼 울퉁불퉁하게 심한 거는 안 좋고요. 또 기름종이처럼 매끈한 것도 안 좋아요. 매끈한 것도 안 좋고요. 그냥 동네에서 사시면 되지. 아니면 용산 나가면은요, 뭐 1,000원에도 팔고. 근데 이제 바닥에 이렇게 마우스 패드를 움직였더니 패드째 움직이더라 이렇게. 그럼 힘들지. 그럼 양면 테이프나 뭐 글루건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접착시켜 놓고 쓰시면 되겠고, 그런 것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는, 이 키보드에 이물질이 무진장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 키보드 청소법 알려드릴게요. 키보드를 청소할 때는 코드를 빼시는 거예요. 컴퓨터를 끄고 이 배를 빼세요. 빼고 얘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퉁퉁퉁퉁 치세요. 나무젓가락도 나올 것 같아. 제가 며칠 전에 청소했어요.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사이에 있던 먼지들이, 이 찌꺼기들이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너무 세게 하면 부러지고. 그리고 요지 있죠, 요지. 요지를 가지고 물티슈를 한번 접어가지고 키보드와 키보드 사이에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거기를 요지로 껴가지고 쓱 비벼보세요. 그러면 물티슈가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면서 닦이거든요. 물이 줄줄 흐르는 건 아니니까 물티슈가. 그렇게 닦아내시면 안에서 먼지들도 많이 나와요. 그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청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시로 해요. 수시로. 그리고 이 키가 검은 거잖아요. 전 키보드가 하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얀색이니까 키에 때가 많이 묻어, 솔직히. 예. 그러면 물티슈로 닦는 게 제일 잘 닦입니다. 뭐 스프레이 뿌리지 마시고 컴퓨터 키기 전에 한번 싹 닦으세요. 예, 닦으시면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는요, 물을 붓지만 않으면 물티슈 정도는 흘러들어가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뭐 키보드나 마우스는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 USB 메모리는 이런 거지 뭐. 우리 사용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꽂으면 되지. 꽂으면 다 인식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쓰는 USB 메모리 그게 넓기도 넓고 두껍기도 두꺼워요. 얘는 어떤가 보세요. 얘는 폭도 좀 좁죠? 두께도 그렇게 안 두꺼워요. 요거는 똑같은데, 지구상에 나온 건 똑같은데, 이 두께 요거. 얘가 조금 너비가 있잖아요, 옆에가. 그러니까 이렇게 꽂으면 안 꽂힐 때가 있지, 특히. 이거 두 개 꽂아보세요. 안 들어가. 이렇게 두 개도 안 들어가요. 근데 저희 집 컴퓨터는 이 간격이 좀 넓어요. 근데 우리 강의실은 요 간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좁은 거는 들어가는데 이렇게 넓은 거는 두 개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벌어지더라고. 그러면 굳이 어거지로 넣지 마세요. 고장 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자연스럽게 두 개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안 들어간다고 얘를 뭐 깎아낼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얘 꽂고 쟤 꽂고 따로따로 쓰든지 해야지. 근데 저희 집 컴퓨터는 제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유기 허브를 샀어요. 이거 허브 여러 개를 꽂게끔. 근데 걔는 이렇게 두툼한 것도 꽂으면 여유 공간이 있게끔 좀 널찍한 걸 샀어요. 예, 그렇게 쓰는 건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억지로는 하지 마시라 이거. 컴퓨터의 부품들은 잘 안 들어가. 억지로 어거지로 꽂으면 탈라요. 탈라. 예. 그런 거 있네. 63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여러 개 연결하는 거 있죠? 지금 왼쪽에 있는 검정색은 4개가 연결이 되네. 4개. 4개가 아닌데?
7개인데 여기 보시면 63쪽 밑에 그림에 검은 거 보면은요 하얀색 부분이 가로로 3개 있고요 그 위에 검정색이 세로로 4개 있죠. 그리고 그 뒤편에 버튼이 7개 있죠. 그 버튼을 눌러야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얘가 이제 길게 7개가 있는 거고 얘는 4개 3개가 따로 있는 건데 제가 쓰는 건 길게 7개 또 길게 10개 두 개를 써요. 17개짜리를. 그 제 본체가 USB가 8개가 연결이 되고 아 10개가 연결이 되고 본체에서 이 두 개를 연결했으니까 17개, 10개, 25개를 쓰는 셈이죠. 25개. 왜냐면 외장 하드가 한 5개 있죠. 프린터기 있죠. 스캐너 있죠.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다음에 USB 메모리도 많이 꽂을 때는 여러 개를 꽂아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는 이런 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댁에서는 7개짜리 이거 하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답터가 없이 꽂는 거라면 약해요. 7개를 동시에 연결하면 안 먹어. 어쩔 때는. 그러면 여기 선이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림에 보면 어디 갔느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선이 이렇게 하나 나가 있잖아요. 그 뒤편에 여기 뒤편에 아답터 꽂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7개짜리는 아답터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밑으로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선이 하나 이렇게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져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 어딘가에 아답터 꽂는 데가 있을 거라고.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자 이거 잠깐 보여드리고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USB 허브가 있네요. 여기 USB 허브라 그래요. 여러 개 연결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거는 8개짜리고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요거 같다. 이런 거 요거는 지금 4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4개가 연결되니까는 전원이 없이 쓰는 거고 만약에 7개나 8개 넘어가면 여기 7포트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7포트 차트 같으면 전원이 있어야 되거든. 전원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USB를 꽂는 거예요. 여기 옆에 옆에다. 여기 지금 보이진 않는데 여기 꽂는 거죠. 이렇게 그 스위치를 키면 여기 불이 들어오고 그러면 얘가 작동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이쪽 아랫면에 아답터 꽂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한쪽 끝에는 여기 끝에 부분에 아답터가 꽂는 데가 있을 거라고. 이거 다 해가지고 얼마라고 얘가? 한 8,900원이니까 카드비 포함하면 배송비 포함하면 한 12,000원 하겠죠. 12,000~13,000원 하는 거지. 그럼 이게 지금 7포트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 사두시면 되지. 거기서 해주고 가요? 네. 그럼 땡큐인데. 네, 이런 경우는 여기 이제 보세요. 아답터 꽂는 자리 있죠. 7개. 이건 좀 비싼 거예요. 이건 좀 비싼 거고. 이런 것도 좀 비싸죠. 그렇죠.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예. 네. 이것도 비싸네. 그렇죠. 비싼 거 말고 싼 거 사시면 돼요. 아까 그 뭐 8,000원짜리 유전원이잖아요. 이런 거 유니콘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나름대로 다 유명해요.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저런 거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게 가정에 하나 있으면 막 동시에 여러 개를 꽂아서 써도 상관이 없죠. 예.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뭐 얘가 인식을 못해. 잘 되던 애인데 인식을 못해. 그러면 얘를 되살려야 되잖아요. 인식 못하는 애는 고장난 건 아니고 어제는 되는데 오늘은 안 돼. 그리고 좀 이따 보면 또 돼. 근데 또 안 돼.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좀 한번 해볼게요. 예. 그리고 오늘은 이거 말고 재밌는 걸 하나 또 할 거예요. 우리 책에 없는 거. 재밌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 속성 가자 그랬죠. 이 오른쪽 버튼 누른다라는 걸 우리는 바로 가기 메뉴를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아이콘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는 뭐예요? 컴퓨터 바로 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누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습관적으로 컴퓨터 아이콘에 가서 오른쪽 누르세요, 뭐 속성 누르세요 이렇게 알려드리죠. 그럼 이제 이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좀 알아보세요라고 했어요. 저한테 굳이 알려주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되느냐? 당신네 사용하는 윈도우는 버전이 뭡니까? 그러면 윈도우? 삼성 건데? 이래요.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에. 요즘 나오는 제품은요. 다 윈도우 8, 8.1로 깔려 있습니다. 윈도우 7로 생산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컴퓨터는 없어요. 이제는요. 윈도우 7 제품은 안 나옵니다. 왜? MS사에서 7 제품 안 줘요. 8 제품 쓰라고 하거든. 아 그래야 8이 팔려야지.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X, 윈도우 10이 이제 새로 개발이 되면은 윈도우 10을 탑재해서 판매를 하겠죠. 윈도우 10이 탑재되면은 그때는 컴퓨터가 또 어떨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강의실은 윈도우 7은 홈 프리미엄, 홈 버전입니다. 홈 버전이고요. 내려가시면 윈도우 체험지수가 4.4라고 되어 있어요. 체험지수 클릭해 보시면은 다섯 가지 대에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그래픽 처리가 좀 괜찮은데 에어로그래픽이라고 하는 기능이 좀 약하다라고 되어 있고 에어로그래픽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포토샵 다 돌아가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윈도우 32비트가 깔려 있고요. 윈도우 32비트, 64비트가 따로 있고 32비트가 따로 있는 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여기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컴퓨터 이름이 서브 PC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뭐로 되어 있나 보세요. 제 컴퓨터는 이정밀이라고 써놨고요. 우리 애들은 애들 이름 넣어놨어요. 이거를 우리가 직접 설치한 게 아니면 여기는 서브니까 우리가 설치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의 운영체 윈도우는 여러분이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바꿀 수는 있어요. 이런 거는 설정 변경 눌러서 컴퓨터 이름을 뭐로 할 건지 컴퓨터 이름 변경 버튼 눌러서 서브 PC라고 하지 말고 이정민 PC라고 하든지 홍길동 PC라고 하든지 고쳐 쓰면 돼요. 그럼 컴퓨터 한번 껐다 키라고 하면 껐다 키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 컴퓨터라는 거를 알아야지. 예.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실행하시면 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PC 정비 자료실에 가서 PC 정비 자료에서 오늘 지난 시간 했던 거 하나 하고요. 오늘 또 하나 할 겁니다. 자, PC 정비 자료실 가시면 몇 번이냐면은 24번. 아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 32비트라고 되어 있죠? 그럼 X32라고 하는 걸 클릭하셔야 되고요. 윈도우 8은 대부분 64비트거든요. 그럼 CPU-G X64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아, 32비트. 내 컴퓨터 안에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요 CPU-G라는 거를요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시면 모바일용 CPU-G가 나와요. 모바일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회로를 검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도 제가 CPU-G 프로그램 돌리는데요. 얘를 실행해 보면은 예 삼성 이라고 떠 있고 코어가 4개로 되어 있어요. 쿼드 코어하고요. 1.4기가로 돌아가고요. 예.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나온 거고 4.4.4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버전을 갖고 있고
이 화면의 해상도는 1280이고 720에 1280에 72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1.7기가 1.7기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저장장치는 16기가 방식이고 16기가고요. 그 중에 10기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배터리 상태는 어떤 거 그 다음에 센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자이로 센서라든지 근접 센서라든지 GPS 센서라든지 터치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줘요. 스마트폰도 있어요. 구글 마켓에 들어가야지. 예.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보면 마켓 어플들을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CPU-G라고 검색해 보시면 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CPU-G 우리 이거 CPU-G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 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마켓 안에 우리 플레이라고 하죠. 플레이. 예, 플레이. 구글.com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플레이 스토어라고 뜨잖아요. 구글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거. 구글 플레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CPU-G를 검색하시면 요거에 CPU-G CPU-G라는 요거거든요. 얘를 설치하는 거예요. 얘를 설치하시면 내 핸드폰에 관한 기계적인 정보를 쫙 보여줘요. 내 핸드폰이 갤럭시 3인지 갤럭시 4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메모리 공간, 주기억 장치가 얼만큼이고 안에 저장 공간이 얼만큼 있고 또 화면의 크기가 얼만큼 돼 있고 또 센서들은 몇 개가 작동되고 있고 이런 것들. 참고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터치하잖아요. 이렇게 터치해서 작동되잖아요. 몇 개까지 터치하면 동시에 작동되는가요? 제 거는 10개까지예요. 10개를 동시에 눌러도 작동이 돼요. 인식을 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데 걔 중에는 5개까지만 인식되는 게 있어요. 보급형 스마트폰이라 그래요. 보급형. 약간 저렴한 거. 어르신들, 주부님들 쓰는 좀 저렴한 폰들은 5개까지만 인식을 해요. 자, 요 CPU-G를 여러분이 설치하시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어떤 건지.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만한 거죠. 예.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메모리가 이제 저는 1786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메모리가 안에 인터넷 스토리지 저장 공간은 10.82기가고, 10.82기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실제로 저는 16기가 모델이에요. 아까 어떤 분 여기 24라고 나오는 거 있죠? 24. 그건 32기가 모델이죠. 예. 네. 그러니까 10.8이라고 하는 것은 16기가인데 16기가 중에서 10기가는 온전히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공간이고 10기가 16기가 중에 6기가가 비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윈도우 스마트폰이 작동되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어플이 깔리는 공간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배터리는 저는 2100mAh예요. 2100mAh. 여러분 어떤가 보세요. 어떤 분은 3000 얼마 있죠? 화면이 큰 분들은 시간이 오래 가야 되잖아. 배터리가 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에요. 2100mAh라고 하는 것이 예, 얼마 오래 갈 수 있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고요.
전 배터리 온도가 32.8도 나오는데 여러분은 36도? 그럼 좀 열이 좀 나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센서 보시면 센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센서가 여기 보시면은 되게 어려워요. 뭐 막 자기장 센서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위치 센서도 있고요. 위치 센서 조도 센서 있어요. 밝기 제가 밝은 솥에 가면 라이트 센서가 수치가 많이 올라올 거고요. 지금 형광등 있는데 가까이 가면 요 라이트 센서가 올라가요. 458 룩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바닥을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수치가 내려가고 그래요. 여기 카메라 있죠. 카메라를 이용해서 밝기를 재거든요. 형광등 있는데 가까운 데 가면 밝아지겠지. 그럼 우리 집은 밝기가 몇 룩스인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그럼 라이트가 얼마로 나오나 볼까? 2018 룩스라고 뜨는데 1990 얼마? 그렇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가까이 대면 어떻게 돼? 몸에다 가까이 대면. 깜짝 놀래라. 뭐가 사라졌다. 다시. 여기 센서가 있는데 수평 센서도 있고 무슨 센서도 있고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런 걸 돌아가는 거지.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핸드폰은 카톡하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오로지 핸드폰에 카톡만을 위한 그런 것만 사용하면 마음이 아프죠. 기능이. 그 다음에 아까 박 선생님은 1920까지 나왔잖아요. 해상도가요. 그럼 이제 저런 스마트폰 갖고는 뭘 하면 좋을까?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깔끔하게 보여야지. 이런 거. 근데 갤럭시 노트4. 갤럭시 노트4 있잖아요. 걔는 해상도가 2560이에요. 1920에서 더 올라갔어요. 2560으로. 그러면 해상도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사가지고 카톡만 하면 참 마음 아픈 거예요. 기계는 좋은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벤츠 사가지고 슈퍼에 우유 사러 다니는 거야. 종일 아침에 우유 사러 가고 점심때 우유 사러 가고 걸어가도 되잖아. 벤츠 안 사도 되잖아. 그냥 소나타 쓰면 되지. 기계는 좋은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면 아까워요. 솔직히 아까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를 CPU, G로 뭐 검사를 해보는데 메모리가 얼마큼 돼 있고 뭐 그래픽 기능이 얼마큼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보셔가지고 특히 메인보드에 보시면 메인보드라고 하는 항목을 보시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2012년 5월 8일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3년 됐잖아요. 3년 횟수로 2년 6개월. 그러면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얘가 2002년인지 2005년인지를 보셔야 돼. 아니면 2014년 건지. 이걸 꼭 보실 줄 아셔야 돼. 메인보드에 가면 있어요. 메인보드. 그래서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가 최신 건지 아닌 건지도 좀 보셔야. 예. 그리고 난 컴퓨터를 처음에 샀을 때부터 윈도우 7이었어. 그러면 괜찮은데 윈도우 XP를 쓰는 사람이 윈도우 7로 업그레이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안에 있는 내부적인 기계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걸 거기서 실행하면 돼요. 네,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를 아니면 요거를 저장해가지고 USB 메모리 갖고 가셔가지고 그쪽 컴퓨터 실행하면 뜨죠. 그럼 그 컴퓨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메모리 한번 클릭해보세요. 메모리가 DDR3 방식 2기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65.1MHz라고 되어 있어요. 싱글 방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SPD로 들어가면 SPD 메모리 옆에 SPD라고 있는데 슬롯이 1번 있고 2번이 있어요. 슬롯이 1번 있고 2번이 있어요. 슬롯 번호가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1번에는 있는데 저는 2번이 없어요. 어떤 분은 2번은 있고 1번이 없는 분도 있겠고. 그러면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를 구매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를 열어볼 거 아닙니까? 뚜껑을 열어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메인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메인보드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요 노란 데가 CPU 꽂는 자리고요. 옆에 보면 검은 게 이렇게 길게 두 개가 보이네요. 이게 메모리 꽂는 데예요. 즉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뜯어보면 그 메모리 꽂는 데가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꽂는 데가 네 개가 있으면 얘도 네 개로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둘 중에 한 군데만 꽂혀 있다고. 뭐 얼마짜리가? 2기가짜리가. 그럼 나머지 하나 비어있죠? 거기다 2기가 사서 꽂으면 되죠. 그때 똑같은 걸 꽂아야 좋아요. 똑같은 거. 여기 보니까는 PC3-10700-667MHz라고 써있어요. 2048이 2기가니까 DDR3 2기가 PC3-10700이라는 모델을 주세요. 그런데 그게 현대거든 삼성거든 하이닉스든 상관없고 그런 똑같은 모델로만 꽂으면 아까 여기 보셨을 때 싱글이 아니라 더블로 가요. 더블로.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자, 그림을 다시 그려서 보여주면 컴퓨터 안에 아까 메모리 꽂는 자리가 한 군데 두 군데 있었잖아요. 저희 집은 네 개예요. 이렇게 꽂는 데가 네 개거든요. 그럼 네 개 중에 두 군데를 꽂든지 아니면 네 군데를 다 꽂으면 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꽂는 데가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를 꽂아야 돼요. 네 개짜리는 두 개를 꽂든 네 개를 꽂든. 아니요. 메모리. 주기억 장치. 그러면 용량도 늘어나지만 속도가 두 배로 빨라져요. 건너편 강의실은 메모리가 두 개 꽂혀 있어요. 2기가짜리 두 개. 거기 그래픽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용량을 좀 높여놨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용량이 두 배로 늘어난 거는 괜찮지만 거기는 속도도 두 배로 빨라졌어요. 그게 바로 뭐다? 여기 있는 더블이라는 거예요. 더블. 여긴 싱글이잖아요. 근데 비싼 거는요. 이 꽂는 데가 6개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군데 다 꽂으면 세 배로 빨라져요. 6개를 다 꽂던 세 군데만 꽂으면. 근데 만약에 두 군데만 꽂으면 두 배로 가고 하나 꽂으면 한 배로 가는 거고. 이런 건 좀 비싸고 메인보드가 비싸니까는 좀 그렇고. 네? 메인보드에 메모리 꽂는 데가 6개짜리는요. 굉장히 비싸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메인보드는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메모리를 6개 꽂는 게 있는 게 다가 아니고요. 자,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요. 메인보드 보세요. 130만원이에요. 그렇죠? 메모리 꽂는 데가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섯. 16개 꽂아요. 16개. CPU도 두 개 꽂아요. CPU도 두 개. 이거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요. 서버들이 쓰는 거예요. 서버. 예. 여덟 개를 꽂으면 여기다 꽂으면 이쪽 CPU, 여기다 꽂으면 이쪽 CPU. 두 개를 다 꽂으면 두 군데 여러분 네이버에 서버라고 해요. 서버. 네이버를 관리하는 컴퓨터. 우리가 네이버에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하면 네이버에 있는 컴퓨터들은 우리를 관리해 주잖아요. 그걸 서버라 그래. 서비스해 주는 컴퓨터. 서버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보셨던 거는 아까 제가 5만 원짜리 보여드렸는데 아까 여기서 아까 뭐 6만 원짜리, 5만 5천 원짜리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얼마야? 130만 원이라고. 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비싼 거고요. 개인은 이런 거 쓰면 힘들어요. 불편해요, 개인은. 그러니까 뭐 5만 5천 원짜리, 6만 8천 원짜리, 뭐 19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냥 5만 5천 원짜리, 6만 원짜리 사서 충분히 써요. 대신에 요리 좀 권한다면 메모리 꽂는 데가 두 개보다는 네 개가 좋아요. 그래야 차후에라도 더 꽂을 수가 있지. 좀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그 다음에 CPU 아까 하나 꽂는 거였죠? 우리 강의실 거는요. 아까 그림에 노란 딱지 들어있는 거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기가 이제 CPU 꽂는 자리거든요. 가운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셔가지고 여기 CPU 꽂는 자리고요. 여기 보면 검은 거 4개 있잖아요. 여기 메모리 꽂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길쭉하게 뭐가 이렇게 나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픽카드 꽂는 거예요. 그래픽카드는 2개까지 꽂을 수 있나 봐. 뒷면에 보시면 키보드 마우스 꽂는 자리, 뭐 인터넷선 꽂고 뭐 스피커 연결하는 데 다 있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건 AMD CPU라고, 인텔 게 아니라 AMD라는 CPU를 꽂는 건데 좋아요. 네, 81,000원인데 굉장히 좋죠. 이런 거는요. 아까처럼 여기 보면 뭐 비싼 것도 있어요. 뭐 20만원, 3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고, 저도 그런 거 안 써요. 제가 직업으로 하는 저도 전 중고 제품을 어차피 샀지만, 제가 새 제품을 산다 그러면 진짜 큰 욕심내고 10만원짜리는 쓰겠지. 그 이상은 사치야. 직업으로 하는 저도 사치예요. 예. 이런 것들은 좋죠. 게이밍, 저런 거야. 그 전문적으로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사야 게임이 잘 돌아가니까. 프로게이머들은 PC방도 다 이런 거 써요. 5만원짜리 PC방도. 예. 그래서 그런 거 쓰시면 되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성능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아, 메모리가 이런 거더라, 잘은 몰라도 그 몇 년도에 생산한 제품이더라 하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가야 뭐 얘기를 하지. 예. 저희 집은 DDR3 메모리가 꽂히는 거네요. 이렇게 알아야지. 당신네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컴퓨터는 몰라요. 메모리는 몇 기가 꽂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DDR3예요? DDR2예요? 예, 모릅니다.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메모리들은요, 이제 DDR 처음에 DDR에 나왔고 DDR2가 나왔고 그다음에 DDR3가 나왔고 지금은 DDR4가 나왔어요. 우리 강의실은 DDR3예요. 그렇죠? DDR3면 그나마 좋은 거예요. 가장 최근에 DDR4가 나왔거든. 근데 여러분 검사해 보시면 이 DDR은 뭐라고 하냐면요, 얘는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고 얘는 PC3라고 뜨고요. 얘는 당연히 PC4라고 뜨겠지. 얘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PC라고 떠요. PC 이렇게. 뭐냐면 이거예요. 잠깐 보세요. 여기 보니까 PC3 10700이라고 써 있잖아요. PC3 10700. 그게 DDR3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개 있는 컴퓨터를 검사해 봤더니 PC 6400 이렇게 떴다 이거. PC. 그럼 이거지, 이거. 그럼 오래전에 박물관 가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지. 저는 DDR2입니다. 제 건 DDR2예요. 근데 DDR4로 나와. PC4로 나왔어. 그럼 그 집은 좀 부유한 집안이겠지. 최신 제품을 사셨을 테니까.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한 개 꽂혀놨는지 두 개 꽂혀있는지 뚜껑을 열어보면 나오겠지만 뚜껑 열기 전에 한번 보자 이거죠. 예. 그 정도만. 그 정도. 그리고 CPU에 가면
인텔 코어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인텔 코어가. 예. 자, 우리 강의실은요. 아까 샌디 브릿지라고 써 있어요. 샌디 브릿지. 샌디 브릿지라고 되어 있고요. 요 위에 나온 게 이제 아이비 브릿지라고 그래요. 아이비 브릿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스웰 브로드웰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요. 제 2세대. 2세대 CPU예요. 2세대 CPU. 3세대는요. 아이비 브릿지라고 하고요. 4세대는 하스웰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최근에 5세대 나왔어요. 브로드웰이라고 합니다. 용산 나가면 하스웰 하고 이렇게 떠요. 광고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스웰 얼마, 뭐 메모리 몇 기가, 뭐 DDR3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못 읽으면 저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싼 건지 싼 건지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용산 사람들은요, 아저씨가 얼마예요? 대꾸 절대로 안 해요. 그 대꾸 다 받아주면 입 부러뜹니다. 그리고 이게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애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 것 같아. 궁금해서 살 것 같아. 그러면 딱 알고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씩 웃어줘요. 저 같은 사람이 딱 지나가서 쳐다보고 주인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대꾸도 안 하고 딴짓해요. 왜? 저 인간은 살놈도 아닌데 계속 물어볼 것 같거든. 눈길을 피해요. 알아요. 그 사람들. 딱 과거에 점쟁이했던 사람들인가 봐. 사람 마음을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들이 딱 거기 도착했다. 그 말도 안 했는데 딱 마중 나와. 뭘 구경하시겠습니까? 뭐를 도와드릴까요? 왜? 초짜라는 걸 딱 알아. 그러면 거기에서 주춤거리면서 뭐 좀 하나 사고 싶은데 그러면 아 요거를 잘 꼬드겨가지고 좀 마진을 많이 남겨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면 초짜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도 상대편이 알아. 전문가들이 그냥 보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그럼 아니 그냥 보러 왔어요. 그런데 많이 보셔야 돼. 많이 보셔야 돼. 볼 줄 알아야 그것도 뭘 팔든 사든 하지.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딱 가면 아, 이 사람이 속된 말로 호갱이냐 아니냐 이런 거지. 호갱. 그러니까는 저 사람한테 물건을 팔면 마진이 많이 남을 손님. 호갱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몇 마디 대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러 갔어. 스마트폰 바꾸러 갔어. 몇 마디 대해보면 이 사람 스마트폰에서 몰라. 알아. 다 알잖아요. 그럼 요금제가 일단 높아집니다. 그래야 매장에서 돈 마진을 많이 남기거든. 그리고 상품권 30만원짜리를 딱 준대요. 근데 그 상품권 30만원은 내가 30만원을 써야 그 30만원을 쓰는 거예요. 그냥 30만원짜리가 아니고 내가 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거기는 5천원, 내 5천원을 내야 만원이 사는 거야. 그런 거는 없으나 마나죠. 대신에 극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만원이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5천원 내고 거기는 5천원 쿠폰으로 내가 만원은 돼요. 근데 그런 상품권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롯데백화점 상품권 30만원짜리를 줘야 좋은 거지. 그냥 그런 상품권 말고 여러분은 뭐를 받아야 돼요? 가격 할인을 받아야지. 요금제 35,000원으로 그냥 할부이자 없이 딱 이런 거를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 컴퓨터도 용어가 계속 바뀌어요. 최근에 5세대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강의실건 2세대예요. 2세대. 1세대는요. 1세대는 뭐라고 부르냐. 1세대는 그냥 인텔 코어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얘도 샌드브릿지도 여기 보면 인텔 코어 i3 이렇게 얘기를 하죠. i3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텔 코어예요 다. 근데 다 어떻게 되냐면요. i3, i5, i7 이렇게 나와요. 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 이렇게 불러요. 야, 니네 거는 뭐니? 나 i5야. 이러면 안 되고 샌드브릿지 i5야. 하스웰 i5야. 브로드웰 i5야.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샌디브릿지, 아이브릿지, 하수역 이런 말이 없이 용산에 갔더니 아이 오래. 그럼 그냥 1세대야 그거는. 1세대라고. 그건 사지 마세요. 불편해. 유난히 싸. 오래된 거기 때문에. 과도기 제품이라서 안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아까 여기 아까 제가 11번가 11번 인텔 여기 저 다나와 사이트에서 뭐 보여드렸잖아요 목록으로요. 여기 있는 거 다 보시면 다 하스웰입니다. 하스웰이 아니면 요즘은 취급을 안 해요. 아이비 브릿지는 싸겠죠. 하스웰 이전 거니까 싸겠죠. 여러분이 용산 나가서 하스웰이라고 된 거를 보시면 된다고. 왜냐면 이 용산은요 이전 거는 비싸요.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게 제일 좋아요. 요즘 게 제일 싸고. 근데 브레드웰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 비싸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수시로 바뀌죠. 1년이면 새로운 기종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는 비싸잖아요 모델이.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2, 30만 원대에서부터 뭐 6, 70만 원이면 좋은 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용산에 나가서 물건을 사실 때 하스웰인지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i3 말고 i7 말고 i5로 사세요. i5. 왜냐하면 i7은 너무 비싸요. 우리가 i7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거는. i3이어도 충분해. 우리 강의실이 i3이라 그랬죠. 근데 이왕이면 i5 쓰자고. i5. i5가 i3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고 i7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데 가격은 좀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i5 제품이니까 하스웰 i5 사시면 된다고. 저도 우리 애 사줄 때 이거 사줬어요. 근데 욕심내시는 분들은 i7 쓰셔도 되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픽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돼 이런 분들 있죠. 그럼 i7 쓰시면 좋죠. 자동차로 말하면 하수열 i7이면 벤츠급 이상이야. 자 여기에 보면은 인텔 코어 i3-2120이라고 돼 있고요. 그게 이제 샌드브릿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샌드브릿지에서도 i5, i3, i7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이비 브릿지에도 i3, i5, i7이 있고요. 하수엘에도 코드네임 하수엘에도 i3, i5, i7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수엘 제품으로 i5를 쓰시면 좋다고. 우리 강의실은 교육용 용도로 만들어져서 구매한 거라서 가정에서 쓰시기에는 약간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나쁜 물건은 아닌데 여성 발전센터 중에서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제일 좋아요. 우리 센터 제품이.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중에서는요. 전 서울에 29개인가 있는데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특히 건너판 강의실이 더 좋고 모니터가 약간 좀 작아서 그렇지. 예.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 홈페이지 여기 보면 사이트 모음에 다나와라고 있거든요. 이 다나와를 수시로 다니실 줄 아셔야 돼요. 가전제품 특히 컴퓨터 제품들은 다나와라는 걸 통해서 다 소개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 중에 이제 컴퓨터 주변기기 가면 가격 비교라고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갖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컴퓨터에 사용하는 모든 부품들이 다 있어요. 이걸 보시고 저도 이걸 보고 공부를 하고 여기 있는 가격을 토대로 해서 물건을 나눠 사러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러 가셨을 때 다 나와 있는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바가지 쓴 거예요. 다 나와가 제일 싼 게 아니라 이건 소비자 가격입니다. 업자 가격이 아니고 소비자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여러분은 바가지 쓴 거예요. 다 뭐 1,000원이라도. 근데 1,000원, 2,000원씩 차이는 나지만 여기는 10만원인데 난 12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그건 바가지 쓴 거지. 그 가격. 용산에 가면요. 다나보다 만원 싸요. 이렇게도 하는 집도 있어요.
컴퓨터 조립하시면 컴퓨터를 조립하시면 다나와보다 3만 원 싸게 해드릴게요. 현수막을 그렇게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다나와보다 3만 원 싼 집 이렇게 오죽하면 거래처를 다녀야지 이제 처음 거래처를 잘 뚫어야 돼요. 제가 알려드리죠 뭐 이제 용산 나갈 일이 있으면 제 거래처 알려드리죠 뭐. 그러면 거기 가서 소개받아서 왔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바가지는 안 씌워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만만해 보이니까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근데 바가지가요 10만원짜리를 15만원 20만원에 바가지 씌우지는 않아요. 못해요. 왜냐면 견적에 어떤 모델에 어떤 가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우면 대번에 알죠. 그러니까는 10만원짜리를 10만 2천원에 팔 수도 있고 10만 3천원에 팔 수도 있고 9만 9천원에 팔 수도 있거든요. 소비자 가격 형성이. 그러면 최소한 10만원을 10만원에 팔면 되는데 10만원 2천원에 팔면 하나는 2천원이지만 그런 부품이 다섯 개면 벌써 만원 더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받죠. 그렇게는 받아요. 그래서 세 군데를 물어봐야 돼. 세 군데. 입구는 제일 비싸요. 용산 전자상가 입구가 제일 비싸요. 매장 딱 건물에 들어간 입구 그게 제일 비싸요. 거기에서 세 한 네 군데 집 건너서 한 번 물어보고 한 세네 집 건너서 한 번 물어보고 그렇게. 근데 아씨가 얼마예요? 대꾸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절실한 마음으로 애절한 눈빛으로 아저씨 이거는 얼마예요? 하고 좀 이렇게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줘요. 예쁘고 안 예쁘고 남녀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용산 사람들은 딱 봐서 살 것 같으면 얘기하고 안 살 것 같으면 절대로 대꾸도 안 합니다.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매장을. 그러면 바가지는 안 써요. 자, 여기 보니까 뭐 CPU도 있고요. 뭐 메모리도 있고요. 파워도 있고요. 메인보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배우셔야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자, 하나 좀 볼게요. 이 책에 보면은 64쪽에 USB 컨트롤러 재설치하기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리 가보세요.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리 가시면 관리창이 하나 뜰 겁니다. 꿈뻑꿈뻑거리다가 이제 관리창이 하나 뜨는데 관리는 크게 두 가지 관리를 할 거예요. 장치관리자 관리와 디스크 관리가 있는데 지금은 장치관리자를 공부할 겁니다. 어디에서 찾았다고요 제가요?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관리 눌렀어요. 관리. 예.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컴퓨터 관리라고. 이때 디스크 관리 누르지 마시고 뭐요? 장치 관리자. 자, 장치 관리자 갔더니 여기 보면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라고 있어요.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 영어로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줄여서 USB. 자, 보세요. 제가 지금 USB 메모리를 여기서 이제 꽂을 거예요. 컴퓨터에서 꽂았는데 얘를 딱 꽂으면 내 컴퓨터에서 여기에 USB 메모리 꽂았다라고 떠야죠. 떴잖아 이렇게. 근데 한참 기다려도 안 뜨네. 그럼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USB 메모리를 꽂았는데 여기 뭐라고 뜨느냐, 알 수 없는 장치. 만약에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 제거를 하시면 돼. 제거. 제거하고 나서 USB 메모리를 뺐다가 다시 꽂으면 걔를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런 말은 없어. 아무런 메시지도 없는데 얘를 인식을 못해. 그럴 때는요, 요 대용량 저장 장치라고 있잖아요. 얘를 오른쪽 눌러서 사용 안함 눌러요. 사용 안함. 사용 안함 누르면 아까 그 컴퓨터 창이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 컴퓨터 창 여기 여기서
거기서 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얘를 사용 안 함이라고 눌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도 사라졌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제 여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다시 누르면 아까 사용 안 했는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타나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평상시에는 이러진 않아요. 무조건 꽂으면 다 인식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사하다가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중에 USB를 싹 빼버리면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뺐다 꽂아도 인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얘를 제거하지 마시고 아까 알 수 없는 장치라고 나온 건 제거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대용량 저장 장치를 사용 안 함, 사용 안 함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용을 하면 인식을 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어떻게 또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64페이지 보시면은 USB라고 하는 루트 허브라고 되어 있어요. 루트 허브. 대용량 저장 장치든 허브든 여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볼까요? 제거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거는 하지 마세요. 제거하면 또 설치하는데 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 알 수 없는 장치만 제거하시고 나머지는 사용 안 함 했다가 다시 사용을 하세요. 그럼 인식이 돼요. 제 컴퓨터가 그래요. 지금 제가 아까 그 USB 허브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허브요. 여러 개, 일곱 개, 열 개씩 꽂는 거예요. 그 허브를 꽂으면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컴퓨터 본체에다 꽂으면 인식을 하는데 그럴 땐 사용 안 함 했다가 다시 사용하면 다 열려요.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는. 지금 66쪽에 보면은 USB 설정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윈도우 8에서 설명한 거예요. 이 책은 윈도우 8 책이에요. 윈도우 7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어디?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 관리 들어오면 컴퓨터 관리 중에 디스크 관리 가지 말고 장치 관리자 가서 장치 관리 가면 범용 직렬 버스 이게 USB라 그랬잖아요. 여기 가서 얘들을 사용 안 함 했다가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웬만하면 다 도니까 작동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말이 나오네요. USB 외장 하드 인식을 못해. 외장 하드 뭔지 아시죠? 외장 하드를 인식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전력이 딸려서. USB 메모리는 전력이 약해도 돌아가는데요. 외장 하드 디스크는 전력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노트북용 외장 하드 아시죠? 요 손바닥만한 거 작은 거. 이런 거는 꽂으면 다 인식을 해요. 별도 아답터를 안 꽂아도 돼요. 그런데 큰 거 있어요. 큰 거. 큰 거죠. 묵직한 거. 얘는 아답터를 안 꽂으면 안 돌아요. 절대로. 그런데 이제 노트북용 하드 중에서도 구형 제품들은 전력 소모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요. 꽂으면 기계가 인식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해롱해롱 돼요. 그럴 때 63쪽 보세요. 63쪽. 63쪽에 보면 위에 2번 케이블 있죠? Y자 케이블. 여러분 일반적인 케이블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외장하드에다 꽂고 얘를 컴퓨터 USB에다 꽂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전력이 연결이 되고 데이터 신호가 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붙어있는 거 있어요. 우리 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굵은 선은 자료하고 전기가 가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보조선은 전기만 가는 거예요. 그럼 Y자 케이블을 팔아요. 용산에. 근데 내가 컴퓨터를 그 외장하드를 사는데 Y자 케이블을 안 줬다. 그럼 내 거는 Y자 케이블 없어도 돌아가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Y자 케이블을 나가서 사셔야 된다고. 한 5천원 해요. 그럼 얘를 꽂으면 100이면 100 다 인식돼요. 전력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막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전기에다가 컴퓨터가 돌고 있으면
컴퓨터 작동 안 될 때도 있어요. 전자레인지가 원체 전력을 많이 소모하니까. 컴퓨터 사용 중에는요, 전자레인지를 돌리거나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돌리면 안 돼요. 컴퓨터가 꺼질 때가 있어요. 단 안방에서 컴퓨터 하고 있으면 진공청소기는 건너방에다 꽂아갖고 쓰면 되지. 안방에다 같이 꽂지 말고. 그렇게 쓰면 뭐 이상 없이 돌아갑니다. 전기적 신호가 제대로 다 움직여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지. 고장이 났어. 아, 고장이 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제까지 잘 돌아가던 놈이 오늘 밤새 안녕했다고 고장 날 수는,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꽂으면 알아. 어떤 제품을 이렇게 꽂았잖아요. 꽂으면 불빛이 파라라 움직인다고. 그럼 고장이 안 난 거야. 근데 불빛이 안 움직여. 그럼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라고. 우리 텔레비전도 전원을 키면 불빛이 껌뻑껌뻑거려요. 그리고 뿡뿡 뭐 이상한 소리도 나고. 리모컨을 키면 뿅뿅 하고 작동되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나면 뭐야. 어댑터를 누르면 파워 스틱대로 리모컨에도 불빛이 깜빡깜빡거리거든. 근데 불빛이 안 움직이면 뭐야. 리모컨 배터리가 다 된 거지. 그 배터리 교체하면 되는 거고. 배터리를 교체했는데 텔레비전이 안 켜져. 그럼 뭐야. 텔레비전이 파워가 안 켜진 거고. 근데 파워도 켜졌고 리모컨은 새로 건전지를 꼈어. 그럼 100이면 100 나오겠지. 전달 벼락 맞은 거 아니라면 이상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은 유난히도 고장이 났다는 전제하에 보는 거거든 이 책은. 그러면 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 책에 한번 보세요. 외장하드를 꽂았더니 이래요. 따까닥 따까닥. 전기 꽂았더니 브룩 브룩 하고 전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무슨 소리가 나. 따락 따락 이렇게 소리가 나. 그러면 고장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진동은 있어요. 움직이는 게 하고 움직이는 느낌은 있는데 소리는 안 나요. 근데 그런 주기적으로 소리가 규칙적으로 딸깍 이런 소리가 났다 이거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걔를 빼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꽂았더니 되고 이쪽 컴퓨터는 안 된다 그러면 이쪽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거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가 한 대만 있으면 참 애매하지. 컴퓨터가 한 100대가 있어봐. 그럼 다 꽂아보고 테스트해 볼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꽂았더니 불빛이 안 움직여. 그러면 고장 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딸깍 딸깍 소리가 났다 그러면 뭔가 불안한 거고. 그런 경우는 서비스 센터 가져가면 되고. 아니면 가져오세요. 여기서 제가 봐드릴 테니까. 그런 부품들이 있으면 제가 모르는 거는 뭐 또 업체에다 맡겨야 되겠고. 예. 그다음 USB 메모리는요 꽂으면 대부분 다 인식이 되는데 인식이 안 됐다 그러면 고장 났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와 보세요. 가지고 와서 고칠 수가 있는 건지, 즉 무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건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책에 없는 거 좀 해볼게요. 아까 제 컴퓨터 PC 정비 자료실 가보세요. 49번입니다. 49번. 여기 간 모드 점 해가지고 뭐 글자 보이세요 이거요? 얘 복사해서 블럭 잡아서 복사하세요. 이 간 모드라고 되는 부분 있죠?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하세요. 복사. 복사하셨어요? 그리고 내 컴퓨터 여셔가지고 내 컴퓨터 여셔갖고 문서에다가 문서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 있어요. 문서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로 만들기 폴더 가세요. 폴더. 그러면 새 폴더가 하나 생기죠? 그럼 붙여넣기 해버리세요. 붙여넣기 하시라고 이렇게. 엔터를 탁 치면 돼요. 자,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요 여기 PC 정비 자료실에 간 모드라고 돼 있는데 밑에 간 모드 점 대소문자 구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뭐 글자 숫자 막 섞여 있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갖고 계시라고. 그리고 내 문서에 가서 새로 만들기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그럼 새 폴더로 꿈뻑꿈뻑 거리잖아요. 그때 붙여넣기 하면 간 모드라고 하나 딱 들어가요. 간 모드라고 떴어요 이렇게? 또 한 가지 여기까지만 설명 들으세요. 이 간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요, 요 즐겨찾기 별표 있죠? 즐겨찾기 별표 있잖아요. 얘를 거기다 끌어다 놓으세요. 그리고 딱 클릭하세요. 요 즐겨찾기라는 곳으로 얘를 끌어다 이렇게 딱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띄시면 돼요. 이렇게 저처럼 간모드라는 게 하나 생겨요. 간모드라고 하나 생겨요. 얘를 클릭했더니 뭐가 이렇게 쭉 떴죠. 굉장히 많은 메뉴가 떠요. 이게 뭐냐면 전문가 기능이에요. 자, 아까 우리 간모드가 폴더가 보세요. 폴더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글장계로 틀리면 작동이 안 돼요. 이거를 폴더에다가 이 이름을 붙여주면은 자동으로 그런 폴더가, 이런 시스템 폴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뭐 컴퓨터, 여기 뭐야, 뭐 너무 많아서 뭐 리모트 앱 및 데스크 연결을 위한 새 연결 설정, 뭐 여기 뭐 스파이웨어 기타 사용자 동의 없이 설정 소프트웨어 검사, 뭐 업데이트 확인, 뭐 방화벽 상태 확인, 그 다음에 아이스카시 초기자 설정, 뭐 관리센터에는 15가지가 있고, 뭐 글꼴에는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이런 게 있죠. 이게 관리 기능이에요. 관리 기능. 초보자들은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우리들한테는 필요하거든. 그럼 여러분도 대기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하나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 간모드만 누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관리하는 기능이 여기 다 뜨거든요. 종류별로 또 장치 관리자, 컴퓨터 이름 바꾸기는 어떻게 하고, 장치 관리자 어떻게 하고, 그룹은 어떻게 바꾸고, 그룹 이름 바꾸기 누르면 더블 클릭하면 여기 설명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아까는 이거 얼룩 들어갔어요.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하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 바로 갈 수가 있다고. 장치 관리자 그럼 바로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장치 관리. 예? 네? XP에서는요.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아까 여기 문서에다가 간모드라고 만들어놨잖아요. 여기 간모드라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간모드가 이름이 이렇게 길게 나와요. 되게 길게. 우리는 X7은 간모드라고 줄여서 7글자로 줄어서 나오잖아. 근데 XP는요 안 그래요. 이 글자 그대로 다 뜬다고. 그러면 얘를 오른쪽 눌러서 뭐 해야 돼? 바로가기 만들기를 하나 해서 가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바탕화면에 꺼내놓고 이름을 줄여서 쓰면 되지. 바로가기 아이콘은 줄여도 되니까. 근데 원래는 못 줄이니까. 근데 세븐은 원래 것도 줄어요. 알아서 이렇게. XP에서 쓴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컴퓨터를 관리하는 기능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점점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관리하는 요령들을 배우는 거니까. 예. 제어판에도 있어요. 제어판에도 있는데 제어판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제어판 안에도 있는데 제어판 안에 들어가면 다 또 들어가야 돼. 따져봐야 돼. 여기서 들어가고 저기서 들어가고. 근데 얘는 그거를 그냥 하나의 목록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거를 목록을 보여줘라는 명령이에요. 그 목록이 복잡하잖아요. 이 명령이 그렇잖아요. 이거를 못 외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문가들만 쓰는 거예요. 전문가들만 쓰고 굳이 몰라도 사용하는데 알면 편리하다 이거지. 저도 이거를 사용하면서 관리하거든요. 컴퓨터를. 복잡하지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제어판에 가서 뭐에 가서 찾는 건데 여기는 종류별로 다 뜨니까 관리하기가 좀 수월하지.
수월하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슨 뭐 보안 설정 변경하기, 뭐 브라우저 추가하는 기능, 뭐 플록시 서버가 뭐고, 홈페이지 변경은 뭐고, 더블 클릭해 보면 바로 그 메뉴로 넘어가니까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컴퓨터 소프트적인 거는 마스터했다고 보시면 되지. 이걸 다 할 줄 알면. 저도 다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보통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글씨를 막 여기 화면에다 쓰잖아요. 여기다가 막 화면에다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능은 이게 아니고요. 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 글씨도 쓰고 그러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 화면을 확대해주는 기능이에요. 화면을 확대. 화면이 좀 커야 여러분 보시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면을 확대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용하면 글자도 쓸 수 있게끔, 또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화면에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우스로, 또 아니면 이 터치펜 같은 거 있으면 그거 글씨를 써서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크고 얘는 요거 달랑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필요하시면 다음에 복사해 드릴게요. 이거는 예. 자, 그래서 간 모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간 모드 영어라고 일곱 글자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설명이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를 활용하는 방법에도 나오는데 우리 꾸준히 공부할 거니까 예. 자,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파일을 삭제했어. 삭제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돈 내고 고치면 돼요. 돈 내고. 근데 돈 내고 고치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 얼마나 많이 드느냐? 한 2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을 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 거고, 안 되면 이 책대로만 여러분 설치해갖고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삭제한 게 다 나타나거든. 살리면 돼요. 예,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예,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81쪽 보시면 간혹 보면은요 쓰기 금지 상태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US 메모리를 내가 딱 선택을 해서 뭐를 복사해서 붙여놔야 되는데 쓰기 금지가 돼 있어서 안 됩니다 라고 뜰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제일 좋은 게 뭐냐, 거기 있는 데이터를 내 컴퓨터로 다 복사해서 넣으세요. USB로는 복사가 안 되지만 USB에 있는 거를 끄집어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USB 메모리를 서비스 받으러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서비스가 유상 서비스냐 무상 서비스냐 하는데 제가 이제 거래하는 데는 그 USB 메모리 자체가 요거죠. 요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샌디스크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얘는 무상 서비스를 해줘요. 특히 요 스티커를 자세히 보시면 이 수입업체가 어디 거냐가 있어요. 이거 미국 제품입니다. 그럼 수입을 ABCD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특정 회사는 용산에 있어요. 서비스 센터가. 그러면 가져가면 바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줘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회사가 파주에 있으면 내가 파주를 가든지 택배로 보내야죠. 근데 하여튼간에 이런 제품은 이런 스티커,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있잖아요. 이런 건 버리시면 안 돼요. 이 홀로그램 스티커에 무상 서비스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연락처하고. 갖고 계셨다가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서, 그러면 뭐 거기에서 뭐 택배로 보내달라, 아니면 가까운 용산이 있으니까 용산에 와서 서비스에서 무상으로 교환해 가시든지 하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대요. 특히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쓰기 금지가 걸려 있으면은요 이 책대로 복구는 가능해요. 근데 복구해 놓으면요 또 그런 상태가 생긴대요. 업체 직원 말로는. 그럴 때는 복구할 생각하지 말고 데이터만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고 컴퓨터에도 보관해두고 가져오라는 거지. 그러면 교환해 줄 테니까 새 거로, 정상적인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고생고생해서 복구해 갖고 썼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길래 에이 그래 가는 길에 바꿔버리고 왔어요. 그럼 새 제품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렇게 쓰시면 되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 하도록 할 겁니다.